Hi guys, welcome back to my rabbit hole of K-pop. I am Atomic Rabbit. I literally just got home from presenting one of the premiere events at the Dutch Film Festival. I'm still wearing half of the clothes I was wearing then. I just switched into sweatpants. I got myself a can of Pepsi because of course we continue to support products that my favorite boys promote, and I'm sitting down to watch some MONSTA X-Ray together with you guys because I don't have time to record anything tomorrow. It's pretty late, but I promised you guys I would have this week's regular schedule up on the channel, so I'm trying my best to keep that promise. Let's head into the next episode of X-Ray season 2. I still love that ending shot with whose ass is it? Jungwon's? I didn't really pay attention. I was too distracted by the peach. Okay.
어, 우리 이름 지어줘야 되잖아. 아, 맞다. 당연히 이름 없어? 알락거리 원숭이 무리 중에 사열이 낮은 수컷 원숭인데 늦게 들어왔어, 그것도. 엄청 혼자 있어. 내가 다른 건 하겠거든. 야, 너 내 위에다 자꾸 그렇게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쟤는 왜 안 먹냐? 쟤 안 먹어.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오후 스케줄 하러 갑시다. 네. 오늘도 골수까지. 자, 몬스타 X 레이. 오후 정도 화이팅. 화이팅. You're so cute. Oh, so cute. They're not, but. 아 진짜 얘 자는 거 진짜 귀엽네. 어, 어떻게 이러고 자지? 나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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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쿠나.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하나 쏘고 하나 싸우잖아. 와, 이거 깨먹는다. 깼어? 어. Those seem like big walnuts. 깨먹네. 그걸로 날 군 거야. 와. 나는 라쿤. 난 지금 앵기는 그걸 느끼고 싶어. 어, 완전 느낄 수 있어. 그 위치까지 정확히 알려줄게. 들으면 바로 그냥. 기현이도 한번 같이 놀고 싶다고 해서 어,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라고 했는데 So cute. 형이 여기 앉으면 진짜 난리 날 텐데. 여기? 어, 여기 앉으면. 나 거기서 사람 진짜 많이 봤어. 그냥 천국으로 가게 된대. 가만히 있어요. Stay still.이런 질책인 것 같아.
오, 깜짝이야. 오, 야. 애기들을 밥을 먹인 코라서 기현이 형한테 잘 대해주더라고. 그걸 보면서 살짝 위기감을 느꼈죠. 그 오늘 여기서 배울 거는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신호, 부신호, 신호, 부신호. 발해랑 맨이랑 기본적으로 동작은 많이 비슷한데 몇몇의 사인이 조금 틀려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 터치 이력시고 내리면 이렇게 하면은 따라오고 막 이렇게 따라오고 그런 걸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소리 내는 거 할 거거든요. 네. 소리 내는 거. 이거 진짜 하고 싶다. 메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리 내는 게 이렇게 하면은 메리가 엉엉엉엉엉엉이래. 이거 한 가지랑 메리 수염 있잖아요. 네. 거기에 손을 빙글빙글 돌려주면 약간 트름 식으로 막 더 하거든요. 네, 해보셨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여기다가 스웩을 가미할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스웩! 스웩! 아까 소리를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리고 바라는 이렇게 손을 앞으로 내밀면 일로하고 안기는 일로하고 안기는 그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끼리와 안을 수 있다 오늘 제 목표는 한번 안아보는 게. 네. 일로하고 안기는. 이거는 약간의 신화가 조금 더 필요해요. 얘가 왜냐면은 경계심이 조금 있으니까. 네네.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일단 한번 도전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카메라들 화이트 한번 할까? 오케이. 하나, 둘, 셋, 퀸팅. 떨리는 것 같아. 떨리는 것 같아. 아직이야. 대표 게임부터. 이거 사인은? 자, 보여드릴게요. 앉아서 발 밟히면 돼. 가래야. 가래야. 우와. 하면은? 우와. 가면은? 가져올 거야? 아픈데. 여기. 가라, 가져와. 좋아. 가방 좋아. These animals are amazing. They're very much not attractive, but they're really cute. Yeah.
주세요 하고 어 너무 귀여워 한 개만 가져와요 주세요 주세요 조금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무서웠던 것도 그렇고 내가 걱정하고 했던 것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손을 못 물어봐요. 메리야. 원하는 방향으로 막 데리고 가봐요. 메리한테 이제 잘했다고 칭찬을 잘해줘야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 올라요. 뭐 하나 해봐요. 네, 해봐요. 아, 잘했어. 아, 진짜. Cute. 감동을 받았던 게 메리가 너무 착하게 다 해주는 거예요. 저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개인데 메리도 제가 하나 해봐도 돼요? 아, 예, 그럼 멋있게 마리아 아직 스웨 안기는데 너무 해줄 때보다 너무 귀엽고 집에 약간 들어가고 싶어. It's gonna be a bit hard, but. 방금 여기 오다가 우리 원숭이 관사를 보고 왔는데 또 혼자 있더라고. 아 맞아. 원래 타이틀 이렇게 다 뭉쳐서 다 뭉쳐 있다. 아, 그게 그래가지고 더 가슴 아파. 그러니까. 애들이 다 완전 막. 그 혹시 실례 안 되면 약간 이름을. 옹이 한번 지어주고 아 옹이 가도 이 친구도 이름 기가 막히게 잘 지어. 아,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름이 없으니까 어 진짜 그래도 어, 네. 너무 너무 가서 혼자 있는데 그거 봐 쳐다보고 그 친구를 위해서 아까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잖아요. 내가 지금 살짝 여기 오면서 3, 2, 1 따꾸 따꾸 하 따꾸? 좋은데요? 애들한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말라고 좋아요. 딱풀. 딱풀. 딱풀 나쁘지 않아. 탈탈이. 탈탈이? 왜? 그냥 뭐. 탈탈? 탈탈. 아, 탈탈이. 탈탈 괜찮아. 탈, 지금 탈탈. 강풍 우리가 너무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딱풀이나 우리랑 뭐가 달라 지금? 그리고 내가 의견 하나 있어. 아이디어.
저희 몬스타엑스 노래 중에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름. 이름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우면 아름이 뭐 이렇게. 아. 근데 막 우리 노래 중에 막 훔쳐 막 이런 거인데 이런 거 만들어. 훔쳐 막 이런 거인데 이런 거 만들어. 나 문답이야. 문답. 야, 농담으로 진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안 돼. 샤이니. 샤프 어때? 샤프. 샤프. 오, 샤프야. 샤프. 샤이 포레버. 영원히 너 뒤따라. 영원히 너 뒤따라. 굉장히 좋은데? 샤프야. 샤프. 샤프 어때? 샤프 좀 그래. 잘 붙지 않아? 샤프? 샤프로. 샤프로 쿨하게 합시다. 샤프, 샤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한번 파티 준비해볼까요? 그런가요? 우리 샤프를 위해서? 이름이 생겼으면은 뭔가 약간 생일처럼 느끼게 해주려고 이제 원우는 화책, 저는 장난감, 그리고 형원이는 하? 잉? 연필로 끄셨어요. 지금 시를 써줄지 편지를 써줄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름을 쓸 거라고? 어. 야, 편지. 왜? 그럼 그 친구한테 한글을 가르쳐서 그 편지 읽게 할까? 너 그거 할 때까지 못 할 때까지 여기 계속 이래가 그런가? 변태 같아, 너 하면서 그런 소리 내니까. 아, 힘들어. 저 그냥. 뭘 또. 사실 우리가 파티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 어? 이름을 지어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 아니, 아닌 것 같아. 어, 맛있겠다. 아. Not a brain freeze, but a finger freeze. 야, 너 좀 여기서 뭐 먼지 털려. 야, 이거 세 개가 한 곳에서 해도 되는 작업들이었냐? 그 상태에서 나는 사실 대기실에 있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 왔어. 약간 피었는데? 뭐 만드는 거야? 괜찮아, 이 정도면. 식탁이야? 어? 약간 뜨거운 거 배달할 게 있잖아, 이렇게. 약간 이거. 어, 좋은데? 애들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야, 그 모서리를 다, 어, 이거 테이프로 좀 다칠까 봐. 약간 날카로운 부분이 너무 많지. 또 하나하나 이거 하고 있다, 씨. 야, 지현아. 응? 우리가 얼음이 녹기 전에 이거를 갖다 줘야 되거든? 응. 그쪽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만 생각해? 이런 Angry Birds Sound. 약간 정체성이 약간 드러나지 않나. 나 지금 이거 되게 피해 느낌이. 기준은 있는데, 이 기준에서 뭔가 벗어나면 굉장히 스트레스인 것 같아. 제가 말했던 변태 같은 부분이 약간 줄어들어요. 자기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며 청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청소 끝나고 한마디 또 하는 거. 선생님. 이것이 제가 말한 변태적인 상황이었죠. 와. 이만큼 나왔어, 테이크. 났어. 오. 나이스! 와, 진짜 좋아. 오! 돼요! 오! 돼요! 그냥 이렇게 노는 거야, 애들이. 야, 너 참. 오! 아, 이게 더 심해, 그 나무 그게. 네, 하고. 응, 갑시다. 먼저 가시죠. 이거는 자기만족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야. 그렇지. 이럴 때는 빨리 빠져줘야 돼. 집중할 수 있게. 간다. 예. 예. 자, 예. 오.
엄마다 밥값이 기다 밥배는 끝났어. 됐다. 아, 끝났다. 우리가 라쿤이랑 친해지려면 그거 다른 방법을 있어야 될 것 같아. 라쿤 뭐라 해? 라쿤 놀이? 라쿤과 친해지기. 장난감. 어? 버블이 용품 뭔가. 뭔가 얘네가 좀 눈에 현혹되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눈에 현혹되는 거? 신기방기한 거. 봐봐. 애들이 이거한테 관심을 안 가져. 네가 이쪽으로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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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얘들아 이거 봐봐 집중해 봐봐. 뿌려 뿌려. 살살 살살 해야 돼. 내가 밖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아. 그래 그래 형이 해줘. 너를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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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도 좋아해야 될 것 같아. 나라도 좋아해야 될 것 같아. 좀 놀고 있어봐. 내가 들어갈게. 그래.
camera's still on.싫어하고 안 내려오는 것 같은 성격이었는데 내려와서 같이 수영도 해주고 뭐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또 나름대로 만족을 했죠. 얘들아, 이게 청소만 하면 너네랑 이제 빠빠이야. 끝에 가서는 뭔가 저희랑 조금 교류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손길이 좀 부드러워진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도 뭔가 만지는데 특히 하쿠도 저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빨을 엄청 보였거든요. 갈 때 정말로 만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 엉덩이, 이 몸통, 힙 부분이 굉장히 뭔가 포실포실하고 좀 풍성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또 약간 소중한 경험이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내 몸을 준비했지. 야, 이 개인적인 라고 막상 상상인가?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야.
The way I know so many of these songs because I watch them in reality shows on karaoke sessions by idols or covers, but this one was a karaoke version. Can't remember by whom. 17? 비록 아직은 적응을 못했을지라도 빛나는 너에게 밝은 날이 오리란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형은 후유리 중에 너가 짱이다 임마 cute JP 좀 오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어깨도 좀 올라오고 같이 밥 먹고 나 진짜 그 같이 옆에서 먹을까 생각도 했어요. 진짜 그 화채 철저하게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포도 맛을 한번 봐야지. 그래야 맛있어? 아 이거 청포도 깐 거 들었어요? 네 깠어요. 갈아서 좋아한다. 아 포도 일일이 깠어요? 네. 아 너무 많이 깠네요. Sorry.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꼬리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같이 자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 그래서 너도 그 우리 중에 하나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얘기했지만 푸율 중에 짱은 너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이름을 불러주고 너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사랑받는 친구라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보자. You'll never see the likes of me.
감사합니다. 무대보다 더 떨리는 거 알지, 이렇게. 좀 약간 무리데스라고 생각했어요. 아쿠아리스트 분들이랑 같이 하던지 라고 했는데 진짜 저희만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좀 진짜 많이 긴장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쿠아플라넷 등산의 마스코트죠. 귀여운 사바토끼리 친구들입니다. 진짜 떨려. 사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응 잘해 주셔가지고 말하는 거는 무리가 없었는데 계속 생각했던 거 이제 오는 거 나한테 오는 거랑 이제 먹이 주는 거랑 주원 씨가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메리 주원 씨 약간 아 먼저 천이 거 가만 천이 거 가만 가만 표정은 약간 진지하게 가만 메리야 제발 와라 한 번만 와주라 메리 컴온 컴온 다시 아. 다시 잠시만요 친구가 여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메리 Girl looked so unimpressed. The music choices in these episodes is epic. Amateur actress. 약간 좀 낯설고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세상 따뜻하고 그리고 귀엽고 착한 바다코끼리. 그냥 저는 이 친구들이랑 조금 더 오랜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워. 귀엽다. 네 오늘 하루 다들 즐거우셨나요?
예. 정말 오늘 뜻깊은 날이었어요. 맞아요. 네, 기억에 남았던 거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호두. 아, 저는 호두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자고 있다가도 호두만 딱딱 치면 다 머리가 다 호두 쪽으로. 그리고 창균이에게 스킨십이 엄청 강했지. 내 머리 위에 올라타고 막 어깨 올라타고 막 그랬어. 우와. 당지수가 높을 거라 예상합니다. 네. 저희는 뭐 완벽해서 사실 할 말 없어요. 왜냐면 완벽하다고요? 아까 얘기가 좀 다른데요? 어, 달라졌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을 의심했어요. 아쿠아리스트 분들께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물총 쏘는 거. 아, 엄청 쉽던데? 별거 아니던데, 진짜로. 어, 뭐 여기 올라가, 내려가 하면 뱉고, 이쪽 하면 쏘고. 자, 내가 나왔어. 자, 형, 사, 해놓고 좀. 별거 아니던데, 진짜로. 별거 아니던데, 진짜로. 표정이 대박이었어. 별거 아니던데 진짜로. 어, 뭐 그렇죠. 그렇지만 앙증수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이 중요한. 앙증수는 심각해. 앙증수만 맞아, 맞아, 맞아. 네, 저희는 직접 그 장난감도 저희가 이거 아예 만들고. 네. 아, 진짜 힘들었어. 날카로운 부분이 너무 많죠. 화채가 진짜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과일 화채? 네. 어, 일단 앙지수를 확인해야겠네. 네. 만친앙지수를 얘기를 해주세요. 1등! 홀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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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진짜요? 와. 야. 저 혹시 거부권도 있나요? 아. 아니, 민혁이 형이 좀 수고를 많이 했어요.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잘했나 보다. 잘했어. 밥도 먹었어요, 지금. 사실 처음엔 굉장히 무섭고 좀 여기 맞아요. 의욕이 좀 저하였던 사실인데 이렇게 행동으로 마지막에 뽑아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 정말 사랑합니다. 세레모니로 우리 그 메리 그 제스처로 네. 한번 가죠. 오 비슷해 비슷해. 아 진짜네? 어 1등이야. 어 대박이네. 꼴찌를 바로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오늘도 골수까지 자, 왜? 누구나 모단포이가 될 수 있지. 모단포이? 모단포이! 끼징이 다녀! 거가 막 댄스 퀴즈 안 가? 진짜 망했다. 우리가 돈 딸려다가 얼마나 이런 줄 알아? 힘으로 하다가 막 뺏고 이러잖아요. 민혁이를 여기 못 오게 해야지. 1등 해야죠. 그럼 나를 보내. 내가 답한다.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말. That was sincerely really really cute. I enjoyed those episodes immensely. And now I really want to go shower and get out of these clothes. So I will see you next week for more MONSTA X. 안녕.